나 이거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? 너무 맛있어요. 좋아하는데 왜 오랜만에 먹어요? 자주 먹지? 그냥 가족들이랑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해서. 정말 맛있게 먹네요. 뭐예요? 취미가 웃는 거예요? 왜 자꾸 웃어요? 맞아요. 웃는 게 취미예요. 나 예전엔 피아노 지긋지긋했어요. 넉넉지 못한 집에서 우리 엄마 등골 빼먹으면서 배운 피아노. 별 재능은 없었는데 운이 좋아서 겨우 음대는 갔고 학원도 차렸는데 신통치 않았고. 피아노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.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악기점에 오고 싶더라고요. 이상하다. 내가 왜 그쪽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? 그쪽 아니고 차도훈입니다. 아, 네. 차도훈 씨. 뭔가 차도남 냄새가 나는 이름이네요. 정말 이름처럼 차도남인지 궁금할 테니까 또 봅시다, 우리. 네? 연락처 교환합시다. 부담되면 됐어요. 에휴, 사과한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밥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순댓국 먹으러 오고. 아니, 내가 좋아하는 걸로 밥을 사야 진정한 사과 아닌가? 아니, 내가 사과 의미로 밥 산다니까 그쪽이 내가 좋아하는 걸로 먹으라고 했으면서. 예의상 얘기한 건데 두 번도 안 물어보고 여기로 바로 왔으면서. 그럼 말을 하지. 좋아요. 다음엔 제가 그쪽이 좋아하는 걸로 밥 살게요. 그쪽이라고 입력하세요. 네? 전 이쪽이라고 입력할 거예요. 그쪽. 재밌다. 자, 이거 아까 내 거 사면서 샀어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아, 나 주려고 산 거예요? 네. 아, 이런 거 막 받아도 되나? 부담스러우면 막 받지 말고 살살 받아요. 차도남 아닌 것 같네요. 올드한 아재개 가는 거 보니까. 진짜 웃는 게 취미인가 봐요. 무슨 말만 하면 웃어. 줘봐, 줘봐. 안 웃겨요? 안 웃긴데. 살살 안 웃겨.